자매예수님, 오늘은 10월 26일 월요일 활기차게 시작합니다. 묵상할 복음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이며 주제는 순수한 마음은 선을 넘어도 이상하지 않다입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18회 동안 허리가 굽어 펴지도 못하고 고생하며 살아온 여자, 허리를 펴게 해주십니다. 그 여자는 즉시 찬양하며 기뻐합니다. 주위의 군중들도 박수치며 기뻐하였지요. 그 모습을 보고 해당장이 기가 막혀 분개합니다. 일주일이면 7일, 엿새 동안 일할 수 있는데 하필 안식일까지 병을 고치러 오느냐. 다들 돌아가라고 소리칩니다. 이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위선자의 마음을 지적하시며 순수한 마음을 지니라고 하십니다. 진정 안식일을 거룩히 지내는 사람은 마음이 온유하고 고운 사람입니다. 그러니 아픈 환자들을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그 고통에서 해방되면 좋겠고 병이 나아 건강하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이지요. 거룩한 사람, 마음씨 고운 사람은 사람을 살리는데 마음을 씁니다.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일주일은 7일. 과거에는 일요일이 쉬는 날이었다면 요즘은 5일 근무제로 토일이 휴일입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 여유 있는 생활, 자신의 개인 생활이 보장되는 직장을 원합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5일 근무를 하면서 책임을 다하지 않고 어영부영 시간을 보낸다면 회사에서 이쁨 받을 수가 없습니다. 밉상이지요. 이런 사람에게 월급 줄때참 아까울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맡겨진 업무를 충실히 이행하며 그 외에 시간이 나면 자기 집을 돌보듯 마음을 다해 한다면 그 사람은 보너스도 더 주고 싶고 월급 주는 게 하나도 아깝지 않을 것입니다. 자기 것은 애지중지하며 공동의 것은 소홀히 하는 사람,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요즘은 근무 시간 외에 일을 더 하면 추가 근무에 대한 보상을 해 주어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평일에도 하느님 사업에 매진하여 병자들을 고쳐주셨고, 안식일에도 고통스러워하는 환자를 보면 계산 없이 병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이 모습을 바라보는 회당장 못마땅해 합니다. 예수님한테 대놓고 안식일을 어기냐고 말은 못하고 예수님을 찾아온 군중을 향해 하필 안식일에 오느냐고 호통을 치니 예수님께서 넘어가실 리 없습니다. 순수한 마음은 이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상대편에 대한 배려와 사랑이 없으면 이해하는 마음도 순수한 마음도 없는 것입니다. 혼탁한 상태이지요. 주님, 꼬인 마음 풀어주시고 순수한 마음과 눈으로 이해의 폭을 넓혀가게 하소서. 아멘. 오늘 이해하는 마음으로 사시고 내일 또 만나요. 안녕.